요즘 장마 기간에 소나기까지 날씨가 꽤 불안정한 상태입니다. 내일 새벽까지는 수도권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. 충청 이남 지역은 장맛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. 낮 동안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요. 대체로 30도 이하로 버틸만은 하겠습니다. 내일 중부지역은 서울이 29도, 청주 28도까지 오르겠고요. 남부지역은 대구가 26도, 전주 28도가 되겠습니다. 오후부터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. 일요일 낮부터는 다시 장마전선이 차츰 올라오겠습니다. 제주와 남해안 쪽에서 비가 시작되겠고요. 다음 주 중반부터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. 이때는 또 한 번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여서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